이제 방금 전에 또 팬분들이랑 인사를 드리고 왔거든요. 또 맛있는 도너츠를 또 드리고 또 그런 재밌는 하루를 보냈습니다. 현우 씨는 어떠셨나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근데 진짜 오랜만에 옛날 생각도 나고 진짜 컴백을 했다는 게 실감이잖아요. 옆에서 무대하고 있는데 팬분들 옆에서 지켜봐주는 것 자체가 힘도 되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7시 39분입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근데 난 시우의 그 생각을 알 수가 없어. 이거 원래 말을 하려고 그랬는데 끊쳐가지고 BX비 아리랑 생방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들 심플리 무대 보셨나요? 오늘도 무사히 여러분 덕분에 마쳤습니다. 대박이다. 그러면 오늘 아리랑 음악 방송은 여기서 끝. 안녕. 도시 지금 리허설 들어가기 전입니다. 그게 저희 이름표예요. 이름표 BXB입니다. 휴씨 오늘 눈에 뭐 포인트 좋네요. 그 위에 게 작은 거고 밑에 게 큰 거거든요. 근데 이게 눈물 흘리는 거라고 눈물 흐르면 이게 보이니까 그렇게 설명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디테일이 살아있다. 이거 진주는 뭐 직접 뽑으신 거예요? 이거 제가 바닷가 가서. 바닷가 가서? 네, 바닷가 가서 제가. 어디서 주웠어요? 바닷가에서 주웠어요. 인천 뭐? 우랑에서 주웠어요. 우랑에. 하나 찾는데 한 4시간 걸렸어요. 4시간이요? 그럼 어떻게 오셨어요? 맞아요. 저 바지도 시우씨처럼 이게 하트랑 이게 포인트가 살아있습니다. 오, 예쁘다. 형 햄버거 먹을 거죠? 응. 네, 저희 이번 앨범 플레이즈라는 곡을 준비를 해가지고 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 이번에 음악방송을 찾아왔는데요. 또 더쇼는 저희가 작년에 APR 프로젝트 때 작년이라는 곡으로 왔었는데 이번에 또 BXB 이름으로 플레이즈라는 곡을 들고 오니까 또 느낌도 새롭고 좋은 것 같네요. 정말 너무 좋아요. 네. 근데 저는 있잖아요. 저는 바보예요. 오늘은 무대하실 때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실 건가요? 웃으려고요. 웃으려고요? 웃어야 되겠더라고요. 왜 그 생각을 하셨죠? 안 웃으니까 좀 안 되겠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리허설 다 끝내고 본방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가 좀 나한테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잘 어울리네. 그리고 오늘 볼 터치까지 했습니다. 모자가 잘 어울리니까 뭔가 좀 약간 자신 있는 그런 포즈 같은 거를 좀 지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 너무 귀엽네요. 오늘의 의상 컨셉이 무엇인가요? 오늘 약간 시원하게 입고 봤습니다. 제가 약간 짙은 색깔을 입었을 때 좀 잘 어울린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어요, 팬분들한테. 그래서 오늘 또 의상이 또 약간 이런 짙은 색깔이어서 오늘 팬분들도 좋아하지 않을까. 뭐 염색하고 싶은 머리 색깔 있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걸로 하면은 진짜 완전 하얗게 완전 하얗게요. 완전 도화지 색깔. 이렇게요. 아유, 그럼요. 딱 요 톤으로 해보고 싶지. 예! 무사히 더쇼 방송에 마쳤습니다! 고생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끝! 오늘 생방송 때 진짜 너무 응원 열심히 해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들의 함성 소리 덕분에 진짜 이 무대가 정말 너무 행복했어요. 너무 보람찼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그분들이 없는 산옥이나 유튜브 촬영할 때보다 훨씬 음원 소리를 들으면서 하니까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A, B, C, D, E, M 카운트다. 와, 저희 드림력이 바람났습니다. 저희가 BXB가 오랜만에 무대를 하러 왔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멋있는 퍼포먼스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또 뭐하러 왔는지 물어보려고? 네, 여기는 이제 여기 어딘지 현장인데요. 설명을 지금 세 번 했어, 너가. 느낌 좋은데요, 이거? 진짜 기타 치는 거야.
엔딩 포즈. 야, 엔딩 포즈. 아, 너무 식상하다. 그런가? 제 마음에 드는 거야? 아, 이거 귀여운데? 갑시다. 빠빠이. 자, 이따 봐요. 이가요. 매점 음식이라는 거 되게 좀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뭐 그냥 전반적인 대기실이나 이런 분위기는 그런 것 같은데요. 익숙한데 너무 오랜만에 약간 익숙하면서 어색한 느낌이. 아 맞아, 저 옛날에도 인기가요에서 찍힌 사진들 보면 이거 아까 현우랑 때 얘기했었는데 다 이렇게 자고 있는 사진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렇게 바닥에 누워있거나 소파에서 이렇게 얼굴 이렇게 해서 자고 있거나 이런 사진들밖에 없어. 이렇게 자면 약간 꾸며져 자잖아요. 맞아 맞아, 괜히 그냥 이렇게 자면 되는데 목 이렇게 돌아가서 자고 있어. 헷갈리면 해봐.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인기 가요로 와가지고 너무 좀 신선하고 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대기실 같은데 이제 또 팬분들이랑 또 만나 뵙고 그랬습니다. 일단 오늘 오신 팬분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시느라 너무 더웠을 텐데 저희 무대를 보고 좀 시원한 느낌을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플레잇 막방을 하러 뮤직뱅크에 와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와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 이제 지훈 씨가 또 최근에 연기 연습을 하시거든요. 이제 바로 연기 연습은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쉬도 잘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뮤직뱅크에 거의 뮤직뱅크로 4년 만에 오게 되는데요.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오늘 뮤직뱅크 많이 감회가 새롭네요. 아 이제 첫방이랑 막방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희는 한결같은 아이돌이기 때문에 항상 최선을 다하는 첫방이랑 막방이랑 똑같다. 네, 좀 여유가 많이 생기지 않나요? 여유가 생겼다. 앞 뒤여야 돼, 뒤. 근데 너 위에 올라가려면 오늘 지훈 씨 너무 잘생기셨는데요. 혹시 이 훈훈한 외모를 가진 비결을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죄송한데 저 항상 잘생겼어요. 진짜요? 네. 그럼 비결 따위는 없다? 네? 비결 따위는 없다? 뭐 잠 열심히 자고. 아, 예, 그렇죠. 헬스 열심히 하고. 헬스 열심히 하고. 네, 그 팬들 여러분들 사랑 많이 받으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과 이제 청결 관리가 중요하다, 약간 이런 말씀이시죠? 그럼요. 그렇죠. 네.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팬분들의 사랑. 네, 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이쁘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더 잘생겨도. 아유, 너무 잘생겼어요. 오늘 저 포인트는 반전입니다. 네, 맞아요. 반반. 여기는 까슬까슬한데 여기는 약간 데님 치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약간 청자켓 그런 느낌이에요. 반반 치킨 좋아하시나요? 진짜 사진을 고르는 거에 너무 약간 만족주의가 심해서 그래서 이번 9월달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사진들 엄격하게 분별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확실히 제 장점을 살려가지고 챌린지를
많이 찍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팬분들도 챌린지를 되게 좋아해 주시기도 하고 많이 또 요청을 해 주셔가지고 또 저도 챌린지 하면서 약간 연습도 되고 약간 재밌는 그런 SNS 활동이어가지고 챌린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이 챌린지를 쳤으면 좋겠다 바로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챌린지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챌린지 1등이에요. 아, 네. 그럼 가야된대요. 이제 카메라 리허설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예! 막방이 끝났습니다. 요! 막방이 끝났습니다. 진짜 와 근데 애들 무대하기 전에 애들한테 계속 말했는데 갑자기 막방이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갑자기 막 콧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갑자기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애들한테 왜 이렇게 떨리지? 근데 이거 왜 떨려? 왜냐면은 최근에 무대할 때 다시 피크타임 때 이후로는 떨어본 적이 없는데 특히 음방에서는 전 팀에서 데뷔 무대 때 진짜 많이 떴고 그 이후로 제일 많이 떤 음악방송 무대였던 것 같아요. 드디어 이제 뮤직뱅크에서 막방을 마쳤습니다. 오늘 또 저 팬분을 딱 한 번에 찾았죠? 아까도 첫 번째 순서로 이다영 목사님 위쪽에 우리 팬분들 딱 눈에 띄더라고 찾아냈죠. 엔딩 요정을 왜 이렇게 오랜만에 안 보았지? 최근에 계속 현우랑 시비 잡았던 것 같은데 오늘은 이제 저랑 현우 이제 기본적인 엔딩 포즈였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엔딩 요정이라 그냥 이거 너무 흔하게 한 것 같아서 아 막방 때 뭔가 좀 특이한 거 하고 싶었는데 약간 막방이라니까 긴장했어. 마지막에 원래 제가 이렇게 하는 제스처가 있었는데 그거를 못하고 약간 긴장해서 이걸로 바뀌었어요. 지금 마지막에 그냥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아 그게 좀 아쉽긴 한데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그동안 고마웠어요. 이렇게 하니까 너무 마지막 같이 이제 그 이번 활동이 플래닛 세 이제 음악 방송 마지막 방송이 그동안 다들 너무 고마웠다는 말이 감사합니다. 저희 또 일본에서 또 모이니까 일본에서 에디만 보다 추천 좀 해주세요. 안녕. 지금 뮤직뱅크 막방을 했는데요. 정말 즐거웠어요. 그 팬분들도 그 이제 관중석에서 관객석에서 이제 인사 이렇게 하고 손 흔들어 주고 같이 이렇게 하고 따봉도 같이 날리고 하트도 같이 날렸어요. 너무 재밌었고요. 음악 방송은 이제 이게 끝이지만 앞서도 다양한 활동을 했으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다음 앨범 때도 돌아와서 첫방이랑 막방을 경험했으면 좋겠네요. 안녕하세요. 저희 인생 최초 제 첫 셀프캠인데요. 오늘 드디어 막방이 끝났습니다. 막방 끝났어요. 오늘은 뮤직뱅크에서 팬 여러분들 덕분에 행복하게 막방을 마쳤는데요. 정말 행복하기만 했던 플랜닛이죠, 여러분들 덕분에. 이제 아직 팬사인으로 남긴 했는데 그동안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전화 혹시 대기 좀 해줘, 혹시 모르니까. 감사합니다. 아, 아니야, 가라 입고. 안녕.